이렇게도 살 생강즙이요? 생강즙이요? 살 좀 다 안 찌면서 식사는 하셨나요? 살짝 먹었는데 네. 제가 원래 타타면 뭐 먹는 거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있죠. 아 있어요? 애초 줄을 봐. 아몬드로 먹으라 이거예요? 아몬드 아, 얼마나 맛있는데요? 머리 좋아지 머리 좋아지. 이 옥수수 맛 아몬드인데요. 이게 굉장히 식욕을 돋궈주는 거. 돋궈준다고요?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? 촬영해야 되는데? 다시 살쪘다고요. 아, 살찌셨어요? 네. 그러면은요. 좀 이렇게 좀 생강즙이요? 생강즙이요? 살 좀 다 안 찌면서 이거 서현 매니저가 준비한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와, 그리고요 대박이다. 이거 이제 아까 호두 강정 견과류 특집이에요? 그럼요. 꼼꼼을 도라지 견과도 있습니다. 서현 먹어요. 아, 오늘은 또 촬영이 힘드실 거니까 뮤직비디오 촬영 한 장이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당이 떨어질 확률도 높고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을 먹더라도 좀 건강에 좋은 거를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언니 스타일은 좀 아닌 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입에 좀 길들여서 좀 건강한 걸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와 이렇게 오래 활동하면서 이거 생강칩을 준비해온 매니저는 처음이에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? 말 걸지 마세요. 저 실장이에요. 서현 매니저. 아, 먹어봐. 장난 아니야. 맛있죠? 반품 반품. 생강이야 생강. 이거 차에 우려먹는. 앙. 강생강이지. 맛있죠. 아이디어. 3, 2, 1. 아. 장난 아니지. 뭐야 이거 먹었어? 레알 생강. 야 생강을 왜 먹는 거야? 이게 생강은 아, 생강.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. 알겠는데. 와. 여름이야.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. 제가 이거 닭가슴살 단백질바도 챙겨왔어요. 가슴살은 역시 닭가슴살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 이것도 있어요. 오트밀바. 그 사연 먹어요. 일단 이것도 있습니다. 카카오. 72요? 먹을 거는 아니요. 좀 놀랐어요.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사연이 원래 룸메이트였거든요. 잠깐 사연을 제가 잊었었나 봐요. 그 간식을 보고 아 맞다. 서현, 저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는 진짜 엄마보다 서현이거든요. 이제 그 간식에 놀랐죠. 그 생강, 도라지, 카카오 72, 너나 먹어. 너나 먹어.